얘들아, 병건이가 교역소에서 발물건이 있대. 얘들아, 다 모여봐. 반숙란 이거 먹습니다. 킹받는 호응이님 감사합니다. 잠이 오면 자! 어? 이거 왜 이래? 이것만 왜 색이 달라? 강산애가 데뷔하다, 비아이가 태어나다, 어독이 태어나다, 대전 엑스포가 열리다, 첫 수능을 실시하다, 고노다마가 발표되다, 대항이시투가 발표되다, 이병건이 11세가 되다. 1993년입니다 원래 이렇게 팍팍 까져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이게 팍팍 안 까지지? 원래 한 번에 쏙 까져야 되는데. 아, 귀찮아 씨. 반숙란. 맛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병민은 왕궁에 들어갈 수 없는 게 원칙이지만 폐하께서 당신에게 흥미를 가지고 계시니 특별히 들여보내주겠소. 개 같은 거. 병건 어서 오너라. 그대의 활약상은 진작부터 들어 알고 있었다. 그대의 가능성을 내려다보고 사명을 내리겄다. 무언가로서의 기량을 시험해보겄어. 해주겠지? 알겠습니다. 제일 싼 거 갖다 주면 됩니다. 그래서 다 발표하고, 아니 다 보고하고 제일 싼 거 하나 남겨놓으면 됩니다. 자기가 생기면 해적들이 들끓습니다. 그리고 나 어디 가기로 했지? 뭐 하려고 했더라? 후원 감사합니다. 조선소 주인님, 배에 가치도 모르는 놈들 너무 섞어져. 여기에 뭐가 있었는데, 마데이란가 이게 여기 있었는데. 산타크루즈. 성지사에 가보선 못 사. 돈 되게 많아야 돼. 어? 2원에 샀는데? 근데 그건 아셔야 돼요. 25배라고는 하지만 하나당 5원인가 남는 거야. 아니 50원인가 남는 거야. 40원, 50원 남는 거야.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자본금이 많으면은 그냥 그래. 38원. 38원에 샀어요. 아, 산타크루즈에서 직선으로 올라가면 마데이라요? 가볼까? 아, 여기구나. 여기가 유리구슬 비싸게 사주는 데라고? 아르긴 성함. 바사스트 비사오 모험 명성이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남한님 감사합니다. 와우 안 하시나요? 와우 보고 싶어요? 산조지앙
뭐 톰북투 있는 데서 좀 모험 명성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을 텐데. 아 잠깐만. 아 이거 써야 돼? 바로 앞에 항구 있는데? 아 1,000원. 어릴 적에 폭풍우 치는 이미지 나올 때 선원끼리 싸우는 이미지인 줄 알았다. 수리해주고요. 바로 수리됩니다. 그리고 60명. 한 명도 안 죽었네. 그리고 여기에 38원 이상 하면은 팔아버립니다. 그냥. 포르투갈 동맹함. 아, 나 잘못 산 것 같아. 나 걸린 것 같아, 여기. 또 쫓아온다, 또 쫓아온다. 빰빰빰빰. 가! 나 그지니까 갖고. 이 톰북투 있을 텐데 일단 지나가. 그죠? 환상의 교역 도시 톰북투 나와. 졌다. 이거 어떡하냐? 얼마 하는지 볼까요? 일단 가격 운을 한번 봅시다. 인생운. 아 강한 운세. 사업운. 연애운. 동료운. 도밍고. 아 운이 엄청 좋대. 도밍고. 그리고 여기서 버티면서 암시장을 기다립니다. 구석탱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어딘가 있는데. 저택이 있네? 아 이거 조한 페레로용 그 이벤트 집일 거야. 그래서 지금은 못 들어갈 걸? 항구지도. 밑에 다리 건너야 돼? 아 그러네. 지랄이네. 명성이 그 모험 명 이게 이 여기 명성에서 교역 해적 모험 있잖아. 거기서 제일 높은 게 표시가 되는데 모험은 그 항구나 부락 발견에도 올라가 가지고 모험이 올리기가 편해요. 아 여기 여기. 아 이렇게 광판에 없어도 돼. 이거는 38만인데 없어도 되고 60만인가 40만 주고 그 갑옷을 사야 돼. 주펄님이랑 와우 못할 텐데. 저 31렙인데. 아이고 이거
득공족. 별에 관한 신비한 신화를 가지고 시리우스성을 신으로 숭배하는 종족, 득공족. 없어도 18노트 나오죠? 디를 보고 해야 되는데. 아, 디를 내가 왜 괜히 왜 했지? 디 나오기 힘든데 이제. 비문이 라틴어, 포르투갈어, 아라비아어 3개국어로 세워진 거대한 돌기둥. 디오고칸이 콩고를 발견했을 때 세웠다. 유럽인이 세웠네. 말을 처분하고 싶은데. 와, 아프리카는 안 돼. 그리고 아프리카는 포르투갈이 역사대로 먹었네요. 마르마딜로. 아르마딜로인데 마르마딜로. 등이 딱딱한 껍질로 둘러싸인 중형 동물. 다른 동물의 습격을 받으면 몸을 둥글게 말아 방비한다. 대단하고요. 람머스 발견했고요. 오, 7노트 9노트 브락. 아, 디 찾았습니다. 네그로리아. 신장 130cm 정도의 소인족. 열대 우림 기후 속에 살고 있고 사냥과 채집의 원시적 생활을 하고 있고. 저 조안 페레로. 그리고 선원 모집하고 가죠. 별로 없을텐데 여기 사람이 없어가지고 인구가 쭉 내려갑니다. 뭐 이거 지금 지도를 또 밝히는 거라 또 그 명성업에 또 도움이 됩니다. 케이프타운. 저거는 보급만 할 수 있어요. 대항해시대 3는 이거 전이에요. 이전이에요. 아프리카 신대륙 막 이런 거 발견되기 전이에요. 와, 최악이야 여기. 물렸어. 이거 마다가스카르 섬에 그거 있어요. 발견물이 좀 있을 겁니다. 가면 여기 마다가스카르. 엄청 크죠.
뒤져. 샅샅이 뒤져. 마치 내가 바퀴벌레가 된 기분? 이거 보급함은 맞아. 내가 이름 지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자동이동이 안될걸? 보급함은? 모잠비크. 몬바사. 마 언제 파냐고요? 네 마리. 아, 아메리카, 아니, 저 아라비아로 가면은 좀 살 사람 있지 않을까요? 브라. 어? 이렇게 해서 안 나오면은 환대를 하면서 계속 찾아야 되는데, 그 음식 주면서 계속 찾아야 되는데 안 나오면 좋은 거야. 오히려 안 나오면 좋은 거야. 거물이라는 거야. 15. 어? 오! 맨드릴, 인간의 얼굴을 지극히 닮은 원숭이, 불구스름한 얼굴과 노인과 같은 턱수염, 자주색 엉덩이와 짧은 꼬리를 가졌다. 노인과 같은 턱수염, 자주색 엉덩이. 모가디시. 인도 가서 후추 하나 사올까요? 아데나. 마사와. 마사와는 이거 조안이 많이 그 가게 되는 그겁니다. 마사와. 아, 그리고 여기서 고양이 사갑시다. 사면 이거 다 갖다 팔어. 아니네, 쥐약 안 샀네. 개꿀. 빠바밤 빰빠바밤 빰빰빰 빠바바바바바바밤 빰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밤. 아군님 안녕하세요. 띠디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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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띵 띵 띵띵띵띵띵띵띵 바로 팔아버리고요. 안 나오겠죠? 어, fuck. 파피루스! 종이를 썼던 고대 이집트의 종이의 원료가 된 풀. 줄기의 섬유를 종횡으로 겹쳐 층을 만들고 압축 건조시켜서 썼습니다. 굉장히 좋죠. 이게 사실상 죽간 뭐 이런 거에 비하면은 엄청 획기적인 거 아닙니까? 죽간 그거 뭐 이만한 거 이거 여기다가 대단한 파피루스 칭찬합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항구. 어? 이건 이미 그거네. 띵띵띵띵띵 띵띵띵띵띵띵 이제 인도입니다. 아 여기
여기 갔다 한 번 더 들어가야지. 여기 아라비아 한 번 더 들어가야 됩니다. 어? 잠깐만, 왜 여기 서 있지 얘네? 교섭을 해볼까요? 뭐하고 있는 거야? 반다운과 교역할 예정이다. 아 이거 나 오픈이 안 되나봐. 이거 조한 페레로는 이거 오픈이 안 돼. 뭐 이벤트가 있어야지 오픈이 될 거야. 죽어나간다 선원들. 오 승무원! 잠깐만! 조금만 더 조금만! 까비? 까비 이지랄? 감사합니다. 한턱 냅니다. 풀로 삽니다. 꽤 유명한 뭔가 병건 페레로시 아니오? 바스라 이 제품 고용. 와 뒤질 뻔. 야 선원 부품 갈아 꼈더니 빨리 달립니다. 오 쌩쌩 가는데? 곰부룬 곰부룬 야파 가타르 시라흐 딩딩딩딩딩딩딩 바스라 좋고요. 환대 해주고요. 환대 계속 해주고요. 불타는 물. 야 환대 별로 안 했는데 중요도 비 나오네. 사막에서 드물게 분출하는 기묘한 물. 검은색에 뻑뻑하고 악취가 난다. 불을 지르면 불꽃을 내뿜으며 연소한다. 야 이때 몰랐겠지? 저게 저걸로 떼돈 버는 걸? 선원을 태워도 그 배가 가기 갑니다. 기름과 같은 거죠. 저 뻑뻑한 물하고 비슷한 거죠. 띵띵띵띵띵띵띵 한 턱 냅니다. 오 여긴 대도시라서 잘 모이네. 다 해 선원. 인도 가서 마 제대로 한번 팔고 오겠습니다. 그냥 기본 구금이 열받게 만들어졌대. 진짜 마에 곰팡이 폈겄다. 어? 달려! 빠바방방방방방방방 띠리리리링 따라라라라 인도 왔습니다. 환대해주고 탐색해주고 환대해주고 탐색해주고 환대해주고 탐색해주고 모헨조다로 인더스 문명 도시 유적 언덕 위에 위치하고 정연히 구획되어 있다. 언덕의 최상부에는 스투퍼가 안치되어 있다. 딩딩딩딩딩딩 마사몬 딩딩딩딩
딩딩딩딩딩. 디디디딩 디디디딩 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 안 되겠습니다. 나는 마 이대로 못 팔아. 무조건 비싼 값에 팔 거야. 불악. 딩딩딩 띠리링딩딩딩딩딩. 킹코브라 D 저거 계속 아껴놔야겠다. 다음에 왕이 찾아오라고만 줘야지. 킹코브라. 얘들아, 병건이가 교역소에서 팔 물건이 있대. 얘들아 다 모여봐. 병건이가 팔 물건이 있대. 캘커타. 아, 이거 인도 문화권이라서 이게 안 될 텐데. 조선소가 왜 이렇게 커 여긴? 어? 뭐 카센터야? 디디디디딩 디디디디딩 띵띵띵띵띵띵띵. 야, 내가 살면서 본 조선소 중에 제일 크다. 캘커타 조선소. 인도인데 왜 저거 저거지? 해교도로 돼 있지? 3원! 절대 안 팔어. 누가 이기나 보자고. 누가 이기나 봐. 절대 안 팔아. 띵띵띵띵띵. 코친 실론 스리랑카. 뭐 불악 같은 거 하나 없나? 있을 법한데. 띵띵띵 띠리딩딩딩딩딩딩딩. 빠바방방방방 띵띵빵빵 띵띵빵빵 띵띵 띠리디리딩딩딩 띵띵띵 띠리디리딩 띠리디리딩 띵띠딩 띵띵띵띵띵띵. 어? 뭐야? 승무원 왜 없어? 빰빰빰 띵땅땅 따다다다. 아, 나 못 팔아. 나 중국까지 간다 이대로. 중국이 더 옷감은 더 유명한 거 아니야? 마음에 좀 걸리는 일이 있는데요. 무슨 일인가? 선착장에서 안 좋은 소문을 들었어요. 사실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최근 포르투갈 황태자가 자취를 감춰버린 모양이에요. 알베르트 황태자가 실종되었다고? 그게 사실이라면 큰 문제인데. 왕가와 페레로 공작가엔 적이 많으니까요. 밖으론 에스파냐와 오스만 제국, 안으론 문벌주의인 마르티네스 후자. 그런데 제독님께서는 알베르트 전하를 만나신 적이 있죠? 그래, 하지만 무척 오래전 얘기라는. 게다가 그 사람은 나하고 틀려 고지식해서 별로 이야기가 안 통했었지. 뭐 어쨌든 포르투갈의 장래를 걱정하는 훌륭한 사람이야. 그런데 도밍고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된 거지? 다 떠먹여주죠? 여관에 가 있는 게 아닐까요? 마음에 걸리는 일이 좀 있어서 그런데 미안하지만 먼저 여관으로 돌아가겠네. 나는 좀 더 마시고 가렵니다. 아니, 나 선원 모집해야 된다고! 여관으로 갑니다. 도밍고는 안에 있나? 아, 알러니어넷님, 여기가 영세 보따리상인의 미래를 보여주는 방송이라면서요. 일행의 그분 말씀인가요? 조금 전 어떤 사람과 함께 급하게 조선소로 달려갔어요. 잠깐만, 이거 일기토 있나? 알베르트 전화 납치하려는 애일 거야. 어서 조선소로 가야겠구만. 조선소 나와. 명성이 어느덧 4295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벤트가 발생한 듯.
띵띵띵띵띵 빠바방 빵빵빵빵빵빵빵빵아 행복한 태양이세트와 행복한 찜창맨 바로 이거지 족같은 월요일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도민고 어디있냐? 이 목소리 아니 이 BGM 자체가 뭡니까? 전투신 음악이에요 이게. 챗 해방꾼이 채동님 도와주세요. 니놈 도민고를 어떻게 할 셈이야? 할 수 없구만. 두 녀석 모두 저 세상으로 보내주지. 이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저도 로꼬가 해치울 거예요 아마. 뿌람베르주가 있죠. 뿌람베르주 이거는 찌르기에 강합니다. 찔러버리기. 그리고 방어 마스타드 소스 소드 내려 찍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비켜. 그쵸. 그리고 찔러. 찌르는 걸 예상했어? 또 비켜. 찌르는 걸 예상하는 거를 또 꼬아가지고 뱉는 걸 하는 척 하면서 찌르기. 어? 이 새끼가. 오케이 그럼 배. 어? 비켜. 그치. 그리고 찔러. 그치. 그리고 여기서 맞받아. 그치. 그리고 여기서 쳐. 그치. 그리고 비켜. 그치. 그리고 찔러. 어? 비켜. 그리고 찔러. 그리고 이번에 맞받아. 아야야야. 그리고 찔러. 그리고 비켜. 그리고 찔러. 비켜. 비겼다. 버텼어. 버틴 거면 이긴 거야. 왜냐? 로꼬가 달려오기 때문에. 로꼬 도와줘! 로꼬! 로꼬에몽! 챗 어림도 없지. 최후의 일격을 받아라. 그렇게는 안 될걸? 아, 로꼬가 아닙니다. 까탈리나 에란초. 까탈리나 에란초의 등장. 이 BGM. 까탈리나 에란초의 그 전용 구금입니다. 띵띵. 에스파냐 군인 출신의 여해적. 뭐냐 넌? 당신네들의 동업자. 그렇지만 여럿이서 한 사람에게 덤빌 만큼 비겁하지는 않지. 당신네들의 동업자라는 것은 그 동종업계 해적이란 얘기죠. 아니 너 여자가 아니냐? 그럼 네가 그 배신자 여해적이냐? 어서 칼을 뽑아요. 당신 상대는 바로 나예요. 제기랄 두고 봐라. 어째서 저런 인간들의 말버릇이란 한결같을까? 고맙소. 덕분에 살았어. 인사치레 같은 건 필요 없어요. 당신네들 포르투갈인이죠? 나는 병검 페레로 로시라고 하오. 사례로 뮤트를 한 곡도 다 드릴까요? 자, 아니 이럴 수가. 내가 페레로가의 인간을 돕다니.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그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 얼굴색이 다 바뀌고. 나는 에스파니아 제독 미카엘 에란초의 누이 동생 까탈리나. 오빠의 원수를 갚겠어요. 뭔가 포르투갈에 원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까탈리나. 잠깐 이쪽은 싸워야 할 이유를 모르겠어. 여기 옆에 저 전하 얼굴 보세요. 황태자 얼굴 잔뜩 졸았죠? 어서 도와줘 로꼬에몽! 해적 가탈리나 거기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이쪽은 에제키엘 사령관 직속 포박대야. 에스파냐에 대한 반역죄로 너를 체포한다. 아 에제키엘이 그겁니다. 그 에스파냐 그 총사령관. 그러니까 이제 좀 약간 제가 봤을 때는 허세를 부리는 거겠죠. 그 제갈량의 그 허장성세 같은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이제 해적이기 때문에 까탈리나 에란초가 수배 중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면 잔뜩 쫄 게 이제 분명하기 때문에. 젠장 원수를 눈앞에 두고 봐라 페레로가 녀석. 언젠간 이놈을 지옥에 쳐넣어 주겠어. 자 제독님 이 팀에 어서 도망갑시다. 안 그러면 저 무서운 아가씨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겠수. 그래 도민고도 무사하고 덕분에 살았다. 고맙다 로꼬. 그래서 살아남았습니다. 왜 동남아에서 지랄이냐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게 운명인 거죠. 그쵸? 동남아에서 서로 맞닥뜨리는 거. 그리고 도민고를 납치하려고 끝까지 추적한 해적. 이거 이 모든 게 다 운명입니다. 심장이 멎을 뻔했네. 어서 이 항구를 떠납시다. 그래 그렇게 하자. 아니 선원 모집해야 된다고. 아 이게 뭐야. 실은 제동님의 행동이 수상쩍길래 뒤를 밟았답니다. 뭐라고 했는데 넘어갔습니다.
로꼬 자네 그 여자를 알고 있는 건가? 물론이죠. 최근 유명한 여해적 까탈리나입니다. 원래는 에스파냐 해군의 군인이었는데 전투함대 갤리온선을 훔쳐내었다군요. 그 이후 에스파냐 해군에 쫓기면서 해적질을 계속하고 있다고요. 오로지 포르투갈 선박만을 노리는 모양이지만요. 그 여자 나를 원수라고 말하던데. 글쎄 이 세계야 뭐 언제 누구에게 원한을 사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그런데 제동님 마음에 걸리는 일이란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뭡니까? 그건 도밍고한테서 듣도록 하지. 도밍고 아니지. 알베르트 전하. 들켜버렸구만. 바로 말하는 거 봐. 들켜버렸구만. 거들먹거리면서. 어떻게 하지요? 왕궁에선 대소동입니다만. 서둘러 왕궁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겠어. 내 경솔한 행동 때문에 자네 아버님께 화를 입은 모양이야. 아버님께서 화를 입은 모양이야.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페레로 공작에게 나를 모살했다는 혐의가 걸려있어. 도밍고. 알베르트 전하가 안 보이니까? 이게 그 뭐 모함 때문에 그 레온 페레로 공작한테 그 담근 거 아니냐? 알베르트 전하를 네가 담근 거 아니냐? 몰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알베르트 전하는 어떻게 알고 있는 거죠? 정보력 대단하죠? 좀 전에 해적에겐 경건궁이 조선소에서 큰 부상을 당했다는 내용의 편지로 유인당했던 거야. 내게 덤벼들기 전에 친절하게도 가르쳐주더군. 나를 죽이고 그 죄를 병건공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한다고 말했지. 말이 많아요. 이거 참 큰일이구만. 도련님, 아니 제동님 어서 리스본으로 돌아갑시다. 그렇게 하자. 머지않아 페레로 공작의 사문회가 열릴 것이야. 그때까지 돌아가지 않으면. 그 전에 갈 데가 있어. 말을 팔아야 돼. 우리는 중국으로 간다. 그 전에 아버지가 죽으면 그건 발자인계야. 너무 느려. 승무원이 없어. 잠깐만. 그래도 식량이 꽤 버틸 수 있어. 와! 1523년 5월 25일 병건 페레로 로시아가 탄 배는 무리한 항해로 인해 선원이 한 사람도 안 남게 되어 항해 불능 상태가 되었다. 이후 병건 페레로 로시아와 알베르토 황태자의 시신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 알베자스님 와주었구나. 반가워. 후원 감사합니다. 이자는 왜 죽었는가? 누구에게 죽었는가? 그래도 내 진짜 쎄한 기운 여기서 저장해서 너무 다행입니다. 슈피님 침브라딘호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게임 와우 감사합니다. 진짜 페아를 담궈버린 병건 페라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알베르트 전하는 그 정적인 마르테니스 후작이 담그려고 했던 걸로 보이거든요. 마르티네스 후작 당신은 실패했지만 난 성공했어. 마관광살포로. 이상마스크님 1523년 이병건은 두동강이 났다. 감사합니다. 마르티네스 당신은 실패했지 우리 페레로로쉐가가 성공했어. 그러니까 당신은 후작밖에 안되는거야. 우리가 공작이고. 알았어? 도밍고 어디 있느냐. 이게 마치 전에 있었던 일 같지만 기시감이야. 그냥 단순한 기시감. 채동님 도와주세요. 동네 치킨님 1523년 5월 25일 병건 페레로시는 오랜 지병이었던 지독병으로 쓰러졌다. 네 이놈 도밍고를 어떻게 할 셈이냐.
자, 여기서 이겨버리겠습니다. 찌르기! 비키기! 찌르기! 비키기! 대기! 맞받기! 찌르기! 맞받기! 찌르기! 비키기! 찌르기! 맞받기! 로꼬! 로꼬 에모! 그렇게는 안 될걸? 당신네들의 동업자예요. 아니, 내가 페레로가의 인간을 돕다니? 도와줘! 빨리 탈출합시다. 들켜버렸구만. 빨리 가야 돼. 오케이. 그리고 출항. 그리고 다시 들어갑니다. 왜냐면 아까 들어가면 빨리 나가자고 할 거니까. 로꼬에몽! 대항해 시대 2랑 3랑 안 이어져요. 3는 2에 훨씬 전 이야기. 한턱 냅니다. 반다흥 가보셨어? 육두구가 유명하지. 이 정도면 충분해. 이대로 우리는 중국으로 갑니다. 카탈리나 머시기 나왔는데 그 있죠? 그 여해적이 붉은 머리 여해적이 아마 실존 인물 뭐 있을 거예요. 바르바로사 하이레딘 뭐 이런 것도. 환대. 환대. 앙꼬르와트 중요도비. 수도의 절이라는 의미로 12세기 크메르족이 만든 유적. 넓이는 동서 320m, 남북 1040m로 내측에 삼중 회랑으로 둘러싸인 전당이 있다. 구석구석 뒤져! 저기 들어가 빨리. 죽겠다! 이게 원래 말을 팔면 되거든요? 근데 못하겠어 나는. 그렇게 못하겠어. 됐어. 53명 정도면 충분해. 중국으로 가서 직물을 팔도록 하겠습니다. 띵띵띵 띠디딩딩. 어, 빵가. 일단 올라가.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가. 으아! 와, 고파. 천원원 감사합니다. 남매특. 서로 안 닮았다고 싸우지만 현실은 하는 게 똑같은. 비트코인이나 마판매나 유맥상품. 절대 안 팔아. 절대 안 팔아! 자, 갑니다! 아버지, 제가 갑니다. 조금만 버티세요. 마만 팔고 갑니다. 마만 팔고 효도합니다. 식물, 동충하초. 겨울엔 벌레처럼 활동. 여름이 되면 발아해 풀로 성장하는 신비한 생물. 종자로서 벌레를 낳는 것일까? 지극히 의문이다.
아버지 마만 팔고 효도합니다잉. 갑니다. 아 커. 설마. 아 이제 거기다. 중국이다 중국. 잠깐만 선원이. 잠깐만 선원이. 선원이. 선원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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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원이 선원이 아 표류한다 안돼 선원이 아 선원이 잠깐만 아 바로 중국으로 와. 가능하겠지? 잠깐만, 뭐가 있었어? 이거요? 조선은 없어요. 안 돼! 달려, 일단 달려. 치킨이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을 팔라고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일단 다시 여기로 갑니다. 절대 안 버려. 마 버리면 벌 받아. 갑니다. 아! 제발 보급함.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돌아가! 돌아가! 죽는다 돌아가 돌아가 돌아가. 아, 위에 있나? 혹시 항구가? 항구가 있을지도? 여기까지 왔구나. 내 일본까지 왔구나. 그럼 중국도 갈 수 있다는 거잖아. 내가 너무 대각선으로 갔어, 그지? 차이나 반도 넘어서 이 정도 가면 될 듯. 됐어. 여기서부터 그지 마카오. 쉬. 어디가? 자. 북유럽에 팔라고? 보다 못한 투수 K
개입. 온 김에 중국 온 김에 청룡 언어를 또 하나 사가죠. 아! 아! 530일 항해할 수 있네. 일본은 지금 발견 못할 거예요. 엘리코 사제 때문에. 야, 이렇게 맘대로 쏘다닐 수 있었는데. 진작 팔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루이숄. 여기가 이제 황허죠. 황허. 그냥 가도 됩니다. 황허. 저 끝에 그게 있을 거야, 아마. 북경이 있을 거야. 자, 여기에 막 A급도 있고 막 별도 있고 막 할 텐데. 그래서 막 우호도가 거의 70까지 늘려야 될 텐데. 건능 천무우의 능묘. 둘레 40km의 산을 이용해 능묘를 만들어 전 보물을 매장했다고 한다. 대단하고요. 능묘. 황흐. 바로 발견. 고슴덧지. 전신이 바늘로 덮인 쥐. 고슴덧지. 우. 아, 내가 어디로 갔더라? 나 위로 갔었지 아까. 그쵸, 여기서 위로 갔죠. 아, 짱한. 뭐야, 황어 끝이야? 그럼 여기 여기서 청룡 언어도 살 수 있잖아, 그렇죠? 견직물 하나 사자. 장안인데 견직물은 사야지. 22, 23. 아, 견직물은 사야지 여기. 아, 무조건 사야지. 비단하냐, 견직물. 돈 좀 뽑아. 돈 좀 있거든. 야, 여행하는 동안 돈 쌓였네. 한 20만 뽑아. 아, 20원만 뽑았네. 아, 이런 거 신기한 것들. 시간대 근데 좀 애반데? 명나라에 은행이 왜 있냐고요? 저 세계적인 기업이에요. 셜록은행. 그 베니스의 상인 할 때 샤일록 나오죠. 그 셜록이에요. 베니스의 본점이 있어요. 여극과 대화하겠습니다. 미화와 대화하겠습니다. 자기 자랑 한번 하겠습니다. 미화 왜 이렇게 싸움 잘하게 생겼지? 그녀의 취향, 그녀의 연령. 당연한 얘기만 하네. 권능. 미화 어째 의천도령기 나올 것 같이 생긴. 야, 24,000원밖에 안 해.
강타에 유리하다. 내려찍기에 가능합니다. 아니요. 어? 팔 때만 되네. 됐어요. 이게 진리입니다. 청룡원월도가 실제로 그래요. 견직물 가지고 포르투갈로 가는데 아메리카 통해서 갑니다. 그게 더 가까워요. 여기 한양은 아마 이거 부락으로 돼 있을 거야. 동충하초. 어? 아, 나 이거 그거 할 때 한 거구나. 그 뭐야? 다른 지구에서 한 거구나. 아. 그만 멈춰, 성스러운 양유. 남아하게. 이 지역에는 나쁜 아이를 잡아먹는 도깨비 전설이 전한다. 그 섬뜩한 모습으로 변장한 남자들이 마을 아이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제사가 지금도 행해지고 있다. 지들은 남아하게, 우리는 동충하초. 짜이톤에서 팔고 하죠. 약탈하면 운이 떨어집니다. 대항시대 2는 이런데 막 아시아 막 이런데 가기가 너무 쉬워가지고. 아, 견직물은 뭐 생사. 견직물은 뭐 남아 아메리카를 통해서는 못 가겠네요. 견직물의 모험에 대해서. 또 일로 가면 또 그 거긴가요? 말라가인가요? 말라가에서는 좀 비싸게 사주겠죠? 왜 도밍고로 되어있지? 왜 그걸로 안 바뀌었지? 이름? 황태자로? 아, 이건 이득이야. 일단 갑니다. 바로 갑니다. 아! 파세요. 그리고 여기를 돌아갈 때는 이걸로 가는 게 좋아요. 안 밝혀진 대로 바로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게 좋겠네. 아프리카 쪽으로. 갤리선 타고 대양을 나서는 이 모습 어때요? 대양 횡단하는 이 모습. 근데 가능합니다. 대양이스트 2에서는 모든 게. 케이프타운에서 기름 한번 넣을까? 아니지. 케이프타운에서 넣으면 안 되지. 거래해야지. 어? 바다를 보십시오. 돛대를 올려다 보니 돛대의 활대와 발판 그물 끝에 청백색 인광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신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기적적으로 힘을 얻었습니다. 이거 컨디션 회복되는 이벤트인가? 그랬던 듯. 그래도 청룡 언어도 사왔으니까 이득입니다. 띠띠리리리띠띠띠띵띵. 금액이었나?
132. 바로 이대로 유럽으로 갑니다. 근데 바로 어디로 갔느냐? 리스본으로 갑니다. 이렇게 하고 리스본으로 가요. 왜 그런지 알죠? 한 번에 처리하기 위해서 왕궁으로 갔는데 그 발견물 보고 해야 돼가지고 와 다 왔어. 유럽 다 왔어. 요즘 배보다 더 빠른 듯. 그리고 132에 샀죠. 와인. 37원에 그리고 이걸 봐야 돼. 발견물 정보를. 뭐였죠? 제일 싼 거? 킹코브라랑 킹코브라 네그루리아. 킹코브라 이거만 안, 보고 안 합니다. 왕한테 보고 해야 돼. 맨드릴 파피루스. 파피루스까지 남겨놓을까요? 씨도 좀 필요하긴 할걸? 근데 이미 가격이 나오면은 이미 안 팔 수가 없어요. 모헨조다로. 이게 C랑 B도 등급이 같이 묶여서 그렇지 조금 달라요. 앙코르와트 동충하초. 동충하초? 건능. 권능을 발견하셨군요. 역시 내가 사람을 잘 본 모양입니다. 사례로 22,500을 드리겠습니다. 꼬슴도치. 근데 이게 D를 빼야 되는데 그 왕이 아무거나 가져가거든? 그냥 이거 4개는 냅뒀다가 왕 보고할 때 계속 쓸까요? 그게 좋을 듯. 뒤 보고하면요 왕한테 보고할 걸 남겨놔야 돼요. 싸구려 남겨줘야 돼서. 왕한테 A급짜리 주면은 안 좋아서. 왕도 뭐 발견해오라고 했거든요. 아 명성 이제 만이에요. 이 금괴를 가지고 거기로 갑니다. 나폴리? 안돼안돼안돼. 띠디디디디디띠띠. 여기다 와인 팔어. 그 40만이었죠? 37? 나 왜 40만으로 알고 있지? 네, 나폴리 가서 하나 사올라고. 팔고 물건 좀 팔고. 별 차이가 안 나네. 아 나 아 얼씬 다르네. 아 트라우마 있어. 나폴리가 여기였을걸요?
여기가 나쁠리다. 어? 더 아래야. 나의 항해 레벨 상승했다. 낮에는 이걸 좀 사놉니다. 모직물. 80립. 그리고 항구에서 야시장갑. 달테 페레이라 어때요? 좋아요? 아 이거 다시 하면 하루 또 있어야 되거든. 나 잘못 갔어. 얘 좀? 아니 그 운 때문에 그런데. 그럼 한턱 내기. 여기 술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 이게 자신 있지 하면 이제 되는 거죠. 측량 항해술이 좋구만. 쓰레기인데 측량 달렸대.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아래였나? 되게 이상한 데 있었었나? 뭐 이런 데 있었던 듯. 1렙 79면 개 높은 거예요. 함대를 이끌려면은 항해사가 필요하긴 해. 그 빠른 애가. 안 그럼 걔 때문에 늦어져가지고. 이 포도밭에 있나? 항구 지도? 이게 안 나와. 다가 안 나와. 3시 넘어서 한 번. 아니 3시까지는 받을 걸요? 아 여기 있다. 아! 아까 술집 잘못 가가지고. 여태 가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금괴? 37이면 된다는데? 못 사요? 60 있어야 되나? 일단 다 인출. 비싸. 나도 60으로 알고 있었어. 근데 제일 비쌀걸? 성기사가 뭐지? 나 다 막아. 아 37은 아까 와인 구매 가격 얘기해준 거였어요? 명갑주사 몬타기누스가 포르투갈 건국의 영웅 아퐁소의 힘을 봉해 넣은 갑옷. 어떤 검 공격도 막아낸다. 이거 하면 무조건 막아요. 개사기템. 아니요? 이걸 사고 장비 됐죠? 이제 끝이에요. 그러면 일기토고 뭐고 끝이야. 그냥 해적질도 여기서 그냥 배 하나로 가능합니다. 난이도가 굉장히 낮아지죠. 이거 하면 돈 필요 없어. 필요할 때 벌면 돼. 이제 이 상황이면
사는 건 안 깎이더라고. 자, 이제 준비됐죠? 그럼 이제 가면 돼요. 거기로 일기토를 받아주려면은 그 배 선원이 많아야 하는데 이제 좀 그 인원수로 개조를 해야 돼요. 근데 이 그 베네치아 갤레리어스가 그 인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 그냥 인원으로만 해도 세우타에서 해도